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두 아이. 얼핏 보면 남매 같아 보이지만요, 이 섬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입니다. 어? 진짜 딱 이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? 대박 신기하잖아요. 파는 구멍마다 쏙쏙 올라오는 맛조개 잡는 재미가 실증이 나면요, 바다는 아이들에겐 또 다른 놀이터가 돼줍니다. 또래 친구라고는 단 둘뿐이다 보니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함께하는 지훈이와 지섭인데요. 있는 힘껏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 봅니다. 지은이의 잔꾀가 지섭이 레이더망에 포착. 하지만 머스케할 친구 생각에 모르는 척 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죠. 서로의 그림자처럼 늘 붙어다니는 두 아이는 이곳 초등학교에 6년째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. 교실에서도 늘 두 아이는 서로의 곁을 지키는 사이입니다. 10 곱하기 3.14가 되겠죠? 네. 그 단원에 대해서 너희들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원평가 볼 거니까 네. 부담 갖지 말고 아는 대로 실력껏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.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면 아이들은 긴장하기 마련. 그런 면에서 지은이도 예외는 아닌데요. 하지만 지섭인 거침없습니다. 엄마 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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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찍. 미쳤어. 어떻게 찍어. 찍어. 모르는 척 문제 풀기에 열중하려고 해도 지은이가 영 풀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. 나름 시험을 보는 건데 가르쳐줄 수도 없으니 이럴 땐 난감할 따름입니다. 풀었어요? 네. 자, 채점합시다. 빨간색 꺼내고 선생님 좀 더 불러줄게요. 2번에 3.14. 채점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문제 건너 하나씩 지은이의 시험지에는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11번에 76.93. 93? 20번에 5. 아니기가 몇 번 이해가 안 돼?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.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. 안 풀어줄게. 여기가 5지. 짝꿍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곤 하죠. 여기가 5cm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5cm겠지. 18.84. 그러면 몇 년이야?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생활한 지 벌써 7년째. 수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며 이젠 성별을 초월해 진한 우정을 나누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. 현재 이곳 초등학교에는 지섭이와 지은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. 하루에 한 번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. 어디 가는 거예요? 저기요. 여기 왜요? 밥 먹으러 해요. 급식을 하는 도시와는 달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데요. 혹시나 반찬이 모자랄까 동생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. 특히 지은이는 엄마처럼 1학년 서유리를 먼저 챙기는데요. 좀 찍어줘요. 감사.
예전에 그 내가 주었었던 거잖아. 엄마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나누며 그 마음까지 함께 나누며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?